정말 대한민국의 가창, 이번에도 여러분 아시죠? 누군지 다 이미. 예, 조용하고 계시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가창력의 대명사 맞죠? 정말 노래를 가슴으로 부르는 분이세요. 제가 사실 미국에 있을 때, 마이 캐리 콘서트 라이브 가서 했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첫 음을 듣는데. 그분, 이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그런 분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제가 1, 2, 3 그러면은 이름을 좀 우리 사투리로 겁나 좀 세게 좀 저기 고상한 용어를 쓰려고 했더니 잘 안 움직여요. 우리 모자 아줌마들이 이게 점잖게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그냥. 그래서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면 소리 크게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게 우리 출연자에 대한 존중감입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하나 둘 셋 소야! 안 나오시네. 구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날씨 좋다. 네. 아, 막 진짜 와, 진짜 그 미국의 제임스 브라운이라고 전설적인 그 펑키의 대명사가 있으십니다. 우리나라의 제임스 브라운이 바로 사랑과 평화 아시네요. 와, 수고해주신 우리 사랑과 평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네, 아, 네, 제임스 브라운 얘기가 나왔으니 네, 저는 그냥 아주 조용한 노래를 오늘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실컷 뛰셨으니까 그냥 잔잔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팝송 첫 번째 곡으로요, You Raise Me Up 들려드릴게요.
여기 계신 이분은 안녕 애기야. 아, 좀 세상 편해 보여, 그죠? 네, 저도 이 애기처럼 이렇게 앞에 와갖고 막 이렇게 공연 듣고 싶고 막 이랬다. 네, 근데 내가 공연을 하고 있네. 반갑다. 네. 안 반갑대요. 네. 네, 다음 곡으로요. 야, 예. 꽃밭이네요, 여기가. 예. 여러분들이 꽃들이세요.